매트 매트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. 이 목적지까지 157km 남았습니다. 저희가 지금 장작 158km를 가야 돼요. 가면서 이제 마지막 휴게소에서는 와게님 방송으로 또 돌려보겠습니다. 한 125km 정도에서 이제 거기가 마지막 휴게소거든. 그러니까 머리는 도복머리거든요. 머리 기르는 중이야? 네. 만지고 왔는데 이렇게 돼. 그래가지고 아이돌처럼 할 거야 이제? 네. 도복머리 스타일 안 하고? 안 해. 안경은 대체 언제 바꾸니? 얘네 안경은 언제 바꾸는 거야 대체? 아빠 바꾼다는 말을 한 10번 들은 거 같아요. 한 100번은 들었을 것 같아. 브랜다로 보면 상남자 같다. 뭐야. 역광이 지금 뒤집어지고 눈부셔 죽겠어요. 뭔가를 가리고 싶은데. 내가 항상 밤 운전을 많이 했지. 이렇게 낮 운전을 종종 하긴 하는데, 눈 너무 부시네요. 너무 부셔서 앞이 안 보여요. 아니, 저 그냥 차가 막혀도 답답한 거야. 이러다 멀미하겠어요. 진짜 진짜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. 진짜 뭐 달래는 맛이 없어. 그러니까 언제쯤 뚫리려나. 저 멀리서 봐도 너무 막힌다. 자면은 큰일 나. 자. 여기가 텐션을 너무 낮추니까 졸려 죽겠다. 혼자 신명 나가지고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잠들게 해. 제가 듣고서는 저도 잠들 것 같아요. 피곤하니까 텐션이 안 올라가고 있어 이제. 왜 피곤해? 잠 안 잤어? 푹 자도 이게 피곤할 때가 있더라. 맨날 켜잠에 놓고서는 자고 방송 집중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. 어디 갈 때는 잠을 자놔야지 마게니처럼. 많이 혼나는 그리님 치치치은 이렇게 막 뭐 혼나면서 뭐 배우는 거죠. 이제 서서히 이제 뚫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. 3km 기흥 휴게소 남았어요. 진짜 할 때 없다. 저희 기흥휴게소 다 왔어요. 저희 어디 가고 있어요. 어디 가는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. 제가 여기 대전 가는 방송을 찍은 이유는 이 취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기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. 그리기가 맨날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좀 심심했을 거야. 집에서 갇혀 지내갖고 대전 가는 길에 그냥 차 안에서 개인적인 방송 우리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즐겁게 훑어가면서 가자라고 해서 오늘 이리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. 와견이하고 이제 그리기는 대전 탐방하고 서울로 올 거고 저는 학동네 집으로 갑니다.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방송 봐주세요. 아빠 어딨나요? 네. 그리님이 두 개를 잡고 한 개 와견이 주고 그 입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드립니다. 휴게소는 역시 핫바예요. 맛있겠죠 여러분들. 휴게소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국밥하고 이런 분식을 먹어주면은 와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. 저희 일단 지금 힘들어가지고 네. 제가 지금 안 쉬고 왔잖아요. 아까 거기 근데 또 주차장이 없어. 이렇게 다들 어디 놀러 가시 좋으니까 다들 놀러 오나 봐. 그리가 고생했고 여재 언니 너무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만 끼고 우리 저기 우리 힐링 타임 한번 가야지. 네. 자 이제 마지막 힐링 타임이 남았어. 휴게소에 오면 정말 빠질 수 없는 힐링 타임이 하나 더 남았어요. 자 이제 마지막 힐링 타임 코피 자판기 시음회가 있겠습니다. 왜 이렇게 올랐죠? 휴게소는 500원이야. 무조건 500원. 아 여기 동전 있어. 누나가 커피 쏜대요. 제가 커피를 또 쏠려고요. 황금 비율이야. 자판기가 너무 똑똑해 진짜. 황금 비율이야. 어쩜 저렇게 딱 맞니? 앉아. 잘 자. 앉아. 안 먹어도 맛있다. 꿀탕이 맛있다. 맛있다. 뭔가 그리기가 들고 있어. 핫도그. 로제TV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